이제 저기 10월달이 되고 나서 고등학교를 구체화된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희문고와 중등고 두 학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고1 학생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에서 희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라는 강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환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기 10월달이 되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될지 조금 이제 구체화된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남아들을 이제 계시고,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명문사학이라고 할수 있는 희문고와 중등고, 특히 이제 자사고죠, 그죠? 예, 자사고 두 학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예비 고1 학생들, 어머님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들, 2학년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도 꽤 많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고등학교를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단순히 희문하고 중등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 물론 뭐 희문 중등만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핫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뭐이 진행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있으신 분과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이제 입시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좀 하겠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때 이제 완전 대입 입시가 바뀝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정착이 좀될 것이고, 그다음 뭐 선택 과목이 늘어날 것이고, 평가 체제도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희문고도 중등고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뭐 중등 내신, 고등 내신 요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이미 어머님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간단 명료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 우리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가 대부분 많죠. 물론 저는 휘문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휘문중은 아직도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다음 주에 직보를 좀 남기고 있는데, 아무튼 중학교 내신, 그 다음에 이제 중3 내신 지금 이제 진행을 또 기말고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내신의 평가 방식은 말 그대로 절대평가입니다. 즉 절대평가란 얘기는 성취도에서 90점이 넘으면은 우리 학생에게 A를 부여하고 그다음 B를 부여하고, 소위 옛날 뭐 수 미안가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어떤 성취도를 부여를 한다면, 이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평가 체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4%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다음 그 4부터 11%까지가 2등급. 그러니까 서열을 매겨서 4%까지 1등급, 그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그다음에 23%까지가 3등급, 또 40%까지가 4등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열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상대평가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아이들이 이제 받게 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우리 아이의 점수, 굉장히 뭐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저희 KNS에서 중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뭐 100점은 뭐 너무 기본으로 많이 좀 나오고 오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가 봤던 100점 점수, 물론 100점 맞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90점을 넘어서 A를 받았어요. 못한 거 아니고 굉장히 잘했죠. 잘했으나 하지만 중학교에서의 90점과 고등학교에서 90점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90점만 표면 점수만 넘어주면,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뭐죠, 수행평가, 이걸 다 이제 합쳤을 때 90점이 되겠지만요. 자, 그 90점의 의미가 고등학교에서 그럼 90점이 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거의 30, 40%, 심하게는 50% 이상이 막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뭐 90점이 넘어가지고 뭐40% 정도의 어떤 그런 비율에 들어갔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의 40%는요, 4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완전 차원이 달라지고요.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이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내년에 예비고로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좀 바뀝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고1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이제 다시 체제를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들려오고 지금 발표가 어중간하게 지금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평가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고1 때는 상대평가를 유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중2나 중3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고1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수시를 가기 위해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죠.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의 이 범위 차이는 정말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 두 개, 뭐 많은 학교는 세 개가를 집어넣고 뭐 약간 어느 정도 되는 프린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두 개에서 또는 세 개과 그다음 모의고사가 또 막 들어가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중동고하고 희문고의 어떤 그런 부교재,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부교재 좀 이따가 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들어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이제 어휘까지도 어휘책까지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냥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내신의 양과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영어 내신의 양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고등학교가 훨씬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또 문제도 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문 전체 암기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에요. 게다가 그냥 지문 전체를 암기를 한다 한들 뭐 저희 휘문고나 아니면은 뭐 중동고도 마찬가지고 다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지문을 암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전 범위화입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 그 과마다 어떤 그 중요하게 여기는 문법이 두 가지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험이 뭐 5-6과다 그러면 5과에 나와 있는 문법 두 가지, 그다음 6과에 나와 있는 문법 두 가지를 아주 깊이 이제 중학교 수준만큼만 공부를 하면 사실 고득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요.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역시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마 포인트 뭐 그래 가지고 뭐 각 과마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문제는 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럼 부교재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교재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문법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범위는 전 범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즉 지금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당장 2월이 되겠죠. 2월 말까지 적어도 문법의 개념은 머릿속에 다 안고 가셔야지만 고등학교에서 그걸 적용하고 활용해서 내신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문법 지식을 출제 의도에 맞게 꺼냈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뭐 이건 한마디로 뭐 수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수능 29번 문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탭스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역시 문법이 잘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신에는 문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중3은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중2는 지금 아직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있지만 문법 정리를 무조건 잘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뭐 어떤 것을 포함해 저희 뭐 정규 시간에 문법을 포함하든 아니면은 뭐 겨울방학 특강 때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특강 수업을 듣든 간에 문법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이었고요. 갑작스럽게 화면이 바뀌면서 어머님도 안구정화를 좀 시켜드리고 좀 저희가 자꾸 이제 그 자꾸 유지태 배우하고 그다음에 이병헌 배우를 자꾸 쓰다 보니까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저기 휘문고 출신의 유명한 배우고요. 그다음에 중동고 출신의 이병헌 배우님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유명 인사.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한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이병헌 씨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드릴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지금 제 기출 문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머님도 안구정화 하시라고 저희가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휘문고하고 중동고입니다. 우리 이제 휘문고는 뭐 1904년에 개교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개교는 했고요. 휘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사받은 거는 1906년에 이제 사사를 받아서 그때를 개교 기념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중동고가 1906년에 개교를 좀 했지만 요 두 학교는 거의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중동고 건물이 더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거에서 중동고가 빈. 네. 피부는 약간 고풍스러운 좀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중동고는 좀 신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이 좀 개별적으로 약간 모던한 건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머님들이, 아드님들이 휘문고 중동고를 만약에 가게 되면 이런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죠. 이제 대입 실적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입결에 대한 어떤 자료인데요. 이 휘문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명문 사학으로서 대학교 입시의 어떤 그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휘문고가 이제 서울대 입결을 보면은 그 위에 뭐 서울과학고, 뭐 그 다음에 외대부고, 과학고, 하나고, 대원외고에 이어서 자사고로서 휘문고가 이제 6위에 해당했죠. 그래서 수시로는 3명, 그 다음에 정시로는 40명을 갖다가 보내서 서울대를 총 43명. 물론 이거는 재수생 포함 그런 거고요. 그래서 휘문고를 딱 보면은 정시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라면 이제 중동고는 여기 뒤에 나오죠. 네, 그래서 중동고 자체는 휘문고보다는 명목상으로는 서울대 입결이 적어 보이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문고의 기준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 학생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의대 진학을 많이 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결 실적은 중동고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대 진학 실적 보시게 되면 휘문고 못지않게 좋은 학교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의대랑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원래 휘문고는 의대를 굉장히 잘 보냈던 학교죠. 아무래도 이과 중심의 학교였고 그 다음에 중동고는 사실 옛날에 이제 남학교지만은 이과보다는 문과가 조금 네. 강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대 쪽으로는 조금 약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마 중동고도 2020년, 2021년 찾아보면 여기쯤 어딘가에 위치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상고를 갖다가 이겨서 거의 뭐 독보적인 1위의 의대 진학을 보여줬다면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중동고가 딱 들어왔죠, 그죠? 네, 이건 아무래도 중동고가 예전에 문과 학교 문과 성향이 강한 학교였다면 지금 이과 성향이 많이 강해졌고 실질적으로 반이 12반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반 정도가 이과고 2반 정도가 문과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고위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문과, 이과 섞여 있지만 그 중에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 비율은 2반 정도, 이과는 10반이어서 결국에 현재 이과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의대 실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중동고도 지금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요즘에 이제 의대 열풍이 이미 분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어머님들도 이제 우리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의사를 한번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의대를 좀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께서는 휘문고나 중동고를 가도 의대를 잘 보내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의대 진학 입결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쟁률 비교입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원서를 이제 나중에 받겠죠? 11월 정도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원서를 이제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경쟁률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 자사고이기 때문에 중동고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경쟁률이고요. 경쟁률은 요거를 보실 필요 없고 일반 경쟁률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회통합까지 이제 같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경쟁률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동고 2021년에 1.09, 그 다음에 2021년에 휘문고는 1.33으로 휘문고가 조금 높았으나, 그러나 2022년 2022년도에는 중동고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휘문고보다 경쟁률이 좀 더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요. 참 신기하게 작년이죠. 2023년도에는 아주 똑같이 서로 1.73 대 1 굉장히 올라갔죠. 그죠? 1.7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경쟁률이 이거보다 좀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가요? 하여튼 뭐... 작년 황금 베이지여서 애들도 많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모집 정원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원자가 약간 남자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휘문 중동이 이제 대세니까 이 경쟁률이 이 정도에서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좀 들고요. 아무튼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이과 비율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과 중심형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남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12개 반 중에 2개 반, 근데 이 문과의 2개 반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문과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한 학생들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운동 아니면 예체능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동고 같은 경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중동고는 원래 보통 문과만 4개 정도 이상이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문과, 이과 구별하는 건 2학년 때부터 구별하는 거고 1학년 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과반이 2개 정도의 비율, 이과가 10개여서 결국에 휘문 중동 역시 이과 쏠림으로 심하다. 이과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 수준의 문이과 비율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과 비율은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별 여기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휘문고와 중동고의 각각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 분포대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 이게 작년 1학년 수준으로 1학기 성취도와 그 다음에 2학기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1학기 성취도는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가 평균 점수가 66점이 나왔네요. 그럼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90점 넘는 요거는 이제 90점 넘는 비율입니다. 1등급 2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요. 점수의 분포 비율이기 때문에 90점이 넘는 A의 어떤 그런 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의 비율이 5.2%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뭐 이제 80점대가 23% 그 다음에 70점대가 21% 이렇게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학기 때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는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90점 비율이 이제 6.7%.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이제 굉장히 수학이 이제 어려운 어떤 학교로 이제 소문은 났지만 수학은 1학기 때, 2학기 때 평균이 70점대인데 90점 넘는 학생 9%, 이때는 이제 4.5%밖에 이제 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학교. 그러니까 영수 게다가 이제 국어까지도 사실은 이제 얘네 학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가 조금 들쑥날쑥 하긴 한데 이제 이 휘문고는 어쨌든 국영수는 상당히 조금 빡센 학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중동고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중동고는 아까 보시게 되면 휘문보다 평균 10점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90점 이상 비율이 여기 34%예요. 그럼 전교에서는 35% 이상의 학생이 90점 그리고 여기 80점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반 정도 80% 이상인데 이 말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쉽진 않습니다. 대신에 100점이 1등급이고요. 하나 틀리면 2등급. 근데도 두 개 틀렸는데 한두 개 틀렸는데 배점이 큰 거를 두 개 틀리면 3등급이 나오고 배점이 작은 걸 틀려야지 2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시게 되면 1학기는 76점인데 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2학기는 평균이 4점이 올라갔어요. 문제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지 1등급이란 이 말은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럼 절대로 중동 가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TED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데 4년째 똑같습니다. 그리고 4년 똑같고 교과서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게 유추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공부가 많이 선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만 하고 대비만 한다면 누구든지 90점 이상 나올 수가 있고 1등부터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게 중동고 시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휘문 같은 경우가 다시 좀 앞으로 갈게요. 휘문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점수가 좀 낮았었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는 이때는 90점 넘는 애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렵진 않았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등급 따기는 더 힘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올해 1학기 때와 비교를 좀 한번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휘문은 올해 1학기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올해 1학기 때는 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아직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단순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전체 평균이 56점이 나왔거든요. 네. 영어에 56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 넘는 아이들의 비율이 그래서 2% 좀 넘었었나요? 뭐 그 잘 정확한 치수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1등급 컷이 8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때는 그래서 이제 조금 맞추기 위해서 조금 쉽게 문제를 냈다면 요번 2학기 중간고사도 역시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난해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동고는 올해는 또 어때요? 중동고도 휘문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봤을 때 단순히 어려운 걸 떠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문항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 문항수도 길어지고 지문이 더 어려워져서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이겠다 싶었지만 역시 100점이 1등급이었고 하나까지 틀리면 2등급이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작년 학생보다 올해 학생들이 잘하고 보니까 올해 지금 중3보다 중2 학생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이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행이 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지고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등고는 당분간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 2학기 때 들려오는 소문들이 저희가 뭐 이제 중등 휘문을 담당하다 보니까 타학교에 대해서는 뭐 이만큼은 안지는 못하지만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들이 다 어려웠던 걸로 경기고도 어려웠다고 하고 영동고도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오히려 킬러 문항을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내신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시험 범위를 각각 비교를 해보죠.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 시험 범위가 가장 적은 학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과서 이제 한 개가 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가끔씩은 두 개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작년에는 한 번 정도 두 개 과가 들어간 적도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올해 세 번은 다 한 개가씩만 집어넣고요. 그다음 부교재도 다섯 개에서 네 개에서 다섯 개 지문, 올해는 네 개 지문에다가 이제 외부 독해 프린트를 갖다가 주세요. 이 프린트가 무슨 뭐 연설문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뭐 종이의 기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트를 한 장짜리 이제 그 프린트를 갖다가 주는데 이제 이런 그 프린트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은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뭐 한 4개에서 5개 지문이라고 하지만 이 한 개의 지문이 보통 수능 모의고사의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지문이 모였다고 봤을 때는요. 그런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7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모의고사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한 4-5개 정도의 그 모의고사 양을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모의고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등고는 어떤가요? 중등고는 일단 교과서가 2개가 나오고요.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모의고사 봤을 때 2023년 6월 이렇게 하나씩 지목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모의고사에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5개년 안으로는 모든 학원에서 자료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게 2010년, 2011년 옛날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올해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월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12개에서 14개가 나오고요. 테드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모의고사 지문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과당 단락이 7개예요. 그럼 7 지문 했을 때 한 14개, 15개 들어가게 되면 한 25개 지문인데 꼭 이렇게 막 정확하게 다 25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테드 자체는 문제가 나온 유형이 어휘 유형이랑 요양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공부한 접근 방법이 다르고 문제 범위는 시험 범위는 휘문고와 마찬가지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적당한 게 이 정도 범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학교 보시게 되면은 모의고사가 막 3, 40개 되는 학교가 있고 훨씬 더 많아요. 대신에 각 학교마다 저희가 문제 특성이 있어서 모든 학교 시험을 다 잘 보면 좋겠지만 어휘가 강한 학생이 있고 문법이 강한 학생이 있을 텐데 중등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나온 내용 꼼꼼히 정리하고 어휘 활용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휘문 중등 공이 그 부교재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학교로 평이 좀 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교재가 과연 뭐길래 그러느냐 좀 이따가 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뭐 부교재 먼저 한번 좀 보실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교재 휘문고의 부교재는요, Advanced Reading Expert 2라는 부교재로서 대원외고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부교재고, 휘문은 참 신기하게 대원외고랑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이번 뭐 학사 일정까지도 심지어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시험 날짜도 똑같았고요, 수학 여행 날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도 굉장히 똑같이 가고 그래서 대원외고를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서 부교재까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재인데 이거 시중에 있는 교재니까 요거를 어머님들이 나중에 시중에 가셔가지고 어드밴스드 리딩 익스퍼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 중등고 네. 지문인데 중등고 외고 지문인데 이걸 제가 말한 것처럼 4년 5년 똑같은 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고내도 이렇게 울고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고 나올 문제가 예측되다 보니까 각 한 과에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씩 정도 출제되고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지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드 자체를 어머님들께서 중등고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사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하시지만 절대로 혼자 사서 그냥 소설책 보는 것처럼 신문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출 문제에 맞게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알고 대비를 해야지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혼자 책을 펴고 공부하고 암기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요 테드입니다. 네, 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테드가 지금 4년째 계속 같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휘문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작년부터 사용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거는 봐야 알고요. 이 전에 휘문에서는 이 어드밴스드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는 능률 고급 독해라는 또 교재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로. 근데 그 능률 고급 독해도 옛날에 대원외고에서 쓰던 교재예요. 그래서 항상 대원외고로 따라가고 그럼 대원외고가 무슨 부교재가 있다면 그걸 또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교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교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11월 달부터 저희 예비 고1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저희 의대 자사고반에서 이 교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이 교재가 저희가 이제 저기 휘문고 부교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드라는 저기 중동고 부교재하고 진선여고 부교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교재 예비 고1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를 선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각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부교재들을 난이도별로 편성해가지고 그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학교를 지금 의대 자사고반에서는 이 부교재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예비 이제 휘문고 또 예비 중동고반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저희가 이제 휘문고에 뭐 합격한 아이들 또는 중동고에 합격한 아이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교재로 다시 한번 또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은 뭔가요? 내신 특성 비교를 보니까 휘문고는 이 듣기죠. 듣기를 제가 오늘 한마디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휘문고는 어쨌든 듣기가 굉장히 좀 많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드밴스드 리딩 엑스퍼트 2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요 지문에 대한 특히 독해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동고는 네, 중동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테드에서 주로 외부지 테드에서 변별력 문제가 나오는 게 여태까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고 문제 특징은 네모 어휘 빈칸 문제가 변별력 문제인데 예전까지 테드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관행을 깨고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테드에서 각각 한 문제씩 왜냐면 학생들이 테드가 중요한지 아니까 테드 단어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과서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모 빈칸 단어에 교과서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등고 문제는 테드 외부 지문이 중요하지만 교과서 모의고사 테드에 있는 모든 단어가 네모 빈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휘문 중동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 펜 색깔을 좀 바꾸죠. 펜 색깔을 네네. 검은색으로 분홍색으로 할까요? 분홍색으로 좀 바꾸고요. 펜 모양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입니다. 듣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냐면 듣기가 범위 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능 모의고사 듣기가 아닙니다. 그냥 수능 모의고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중학생들도 풀어도 다 거의 다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듣기는 우리 휘문고의 이제 사이먼이라는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본인이 직접 어떤 컨텐츠를 정해서 직접 녹음을 하시고 직접 이제 그 녹음된 거를 갖다가 이제 시험 보는 중간에 갑자기 툭 하고 틀어주는데요. 그 소재하고 그 난이도가 좀 생소한 어떤 그런 소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1학기 때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 듣기가 이렇게 8문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휘문이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31개에서 32개 정도의 문항수를 항상 출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8문항이니까 거의 16% 그죠? 아니구나. 26%, 25% 이상, 즉 4분의 1 이상이 듣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비율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각 문항수의 점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총으로 점수를 따지면 한 2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뭐 문항수로 봤을 때 이미 2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듣기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휘문고를 가실 분들은 듣기 실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길러주시고 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휘문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안 나오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휘문은 어휘 유형의 어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휘문은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 그리고 이미 부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 수준 자체가 이미 고등학교 수능 이상의 어떤 어휘를 요하는 어떤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휘가 중요합니다. 문제 문항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단어의 어떤 변화 그래서 뭐 유이어 다이어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어휘들에 대한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지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의 난이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 어법. 이번에는 어법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저 원래는 어법도 항상 어휘처럼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법에 조금 비중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5%에 달하는 어떤 그런 어휘 어법 문제가 나왔고, 그러나 이 어법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어법에서도 변형이 들어갔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독해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휘문 같은 경우는 독해하고 듣기가 중요한데, 이 독해가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독해 문제 유형은 그냥 수능 유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빈칸 채우기나 아니면 내용 일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내용 일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난이도의 내용 일치 문제 선생님이 선지를 아주 교묘하게 선지를 내요. 그래서 논리적인 저기 생각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어떤 선지를 주기 때문에 그 선지를 갖다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뭐 구문 분석 능력, 또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해서 해석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해력,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작이 이제 항상 영작이 킬러 문항입니다. 우리가 킬러 문항 얘기를 쓰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작에서 항상 한 문제 정도가 거의 아이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집어넣는 게 바로 휘문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휘문고 분석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동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동고는 휘문고랑 아주 판이하게 다른 출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다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제 수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린 39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학부모님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39문제 나온 학교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는 문제 32개 이 정도여서 학생들 정확하게 나름 여유 있게 50분 안에 풀었는데 객관식이 28개, 서답형이 11문제 나와가지고 이 39문제를 정확하게 50분 내에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점이 여기 범위 외의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범위가 19%니까 거의 20%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문을 거의 다 암기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내용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모 어휘 빈칸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네모 빈칸 어휘가 교과서 모의고사에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 테드에 있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따가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처음 보는 지문에서 내가 네모 빈칸 뚫었을 때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아주 빨리 제한 시간에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중동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문제 수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듣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어법도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고는 저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전체적인 39문제, 그리고 39문제가 나오고 이 안에 범위 외에 문제가 나온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좀 잘못된 걸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9개고 요게 23개에서 이게 20%, 요게 64%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바뀐 거 잘못된 거고, 항상 중동고는 어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중동고는 문항수도 많고 가짓수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건드려야 될 가짓수가 많은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다행히 휘문은 건드려야 될 가짓수는 많지는 않은데 가짓수가 많은 게 상당히 좀 남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구성 비율을 한번 볼까요? 이거 중동고 문제 구성 비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제가 정확히 센 건데, 일단 독해랑 어휘랑 서술형 봤을 때 내용일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일치 문제가 단순하게 위에 내용 보고 찾는 모의고사의 쉬운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뺏을 의도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내용일치 문제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읽는 문제가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 문장 삽입도 내용 변형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그 지문을 바꿨을 때 주제를 알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모 빈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결국에 중동고 자체는 영장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어휘를 얼마만큼 내가 정확히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중동고는
문제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게 됐을 때 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제한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9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고 풀면은 시간에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 한마디로 시험 범위 없는 범위 외의 지문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변별력 킬러 문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로 킬러 문항이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네모 빈칸 어휘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보통 12개에서 14개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문 수가 증가하지만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를 줄려는 문제라서 공부만 정확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다 맞추는 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중동은 문항 수가 많아서 타임 어택을 당하게 되고 희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다가 갑자기 듣기가 나오면서 타임 어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럼 한번 영역별로 저희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갑자기 나왔는데 끝나고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이거 끝나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끝나고서 톡강에 다시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 보면은 이거 다시 톡강에 그 녹화본으로 올라오고요. 늦게 입장에 설명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 더 쉬워지는 경향은 없는 건지요? 그러니까 내신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2, 3학년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서 변별력을 어쨌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좀 발표가 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독해 강한 아이가 중동고가 유리한가요? 독해 강하면 휘문고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동고는 어떤가요? 중동고 특징은 문법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라 평이합니다. 평이하다라는 건 절대 변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해가 강하지만 독해 강하다는 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해 강하고 단어를 많이 알고 단어 활용 잘하면 중동고는 충분히 2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질문은 또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한꺼번에 봤고요. 한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휘문고 어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문은 뭐 이거는 이제 요약문이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긴 지문에 그걸 갖다가 한 단락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직접 이제 요약을 좀 하신 거고 거기에 이제 어휘의 줄을 거놓고서 이 어휘 추론 문제를 갖다가 낸 겁니다. 문제 유형 그냥 수능 문제 유형처럼 5개 중에 틀린 어휘를 갖다 골라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본 지문이 아닌 말 그대로 요약문의 어휘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사실은 뭐 내용이야 요약문이지만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어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마치 수능 문제 풀듯이 자기 어떤 어휘력과 그 다음에 논리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올게닉 해가지고 무슨 저기 유기적인 어떤 그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나와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약문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는 수능 유형이지만 하지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그 다음에 이런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프로미넌트라는 단어 모르는 학생들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어휘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빈칸 문제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간 어휘의 어떤 그런 난이도가 고1 수준치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문에 빈칸을 땅 때려놓고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두 문제를 냈는데 사실은 그 지문에 있었던 실제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 있었던 단어의 유의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변형, 그 빈칸을 때려놓고 거기 원래 있었던 단어의 유의어를 갖다가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떤 그런 난이도도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면 attribute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요. withhold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conceive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그런 단어들로 이제 변형을 해서 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 추론 문제는 아니지만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의 난이도가 좀 높고 지문 내에 있는 어휘의 동의어를 갖다가 열심히 알아야 되는 그런 확장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둘 중 하나 고르는 어휘 문제인데 실제 보기에는 이런 단어를 줬죠. critical이냐 subtle이냐 그래서 반대되는 단어를 줬어요. refine이냐 detail이냐 이런 단어를 줬는데
실제 이제 밑에다가는 제가 요 A에 있었던 단어는 본문에서는 크루셜이 나왔었고, B에 있었던 단어는 리폼이 나왔었고, C에 있었던 단어는 컴플리먼트리가 나왔었는데 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의 유의어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라 라는 그런 단어 문제, 어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담아왔습니다. 중동고로 한번 가볼게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 어휘가 항상 변별력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은 단순하게 문제 휘문고랑 문제형이 다른데 다음 중 들어갈 어휘로 맞는 것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네모 빈칸 문제 채우는 게 주로 변별력 문제였고, 외부 지문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 암기만 많이 하는 거, 책 사가지고 몇 번 여러 번 넣는 의미가 없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변별력은 네모 빈칸 문제였고 시간 내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건데, 제가 문제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 일단 난이도가 상인데 난이도가 상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는 외부 지문에서 전혀 범위에 없는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모 빈칸 뚫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네모 빈칸 개수가 있죠. 이 개수에 맞게 단어 철자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스피치리스트에서 단어는 쉬운 단어예요. 하지만 이 외부 지문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능력이 딱 보면 암기하면 되겠지, 암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중요한 건 아까 어머니께서 여쭤보셨는데 독해를 잘하면 유리한지 여쭤보셨어요. 그럼 당연하게 여기 어톨리한 단어 나오고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외부 지문 평상시에 단어를 많이 알고 독해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 이런 지문을 쉽게 푸는 거지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동고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난이도 하예요. 왜 하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모의고사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됐고 지문 단어의 변형 없이 그대로 요 단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고에서 문제 출제하는 방식은 무조건 긴 단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글의 주제, 핵심 소재와 연관된 걸 출제하기 때문에 이 단어 나올 거야 열심히 써봐라고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외부 지문 문제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단어는 쉽지만 지문이 어려워요. 그리고 무조건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지문 그대로 출제되는데 변별력 작용이라는 거는 이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는 지문을 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 배점이 1점, 7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등급 학생은 100점이고 2등급 학생 이거 하나 틀리면 요 정도 하나 2점짜리 미만 점수 하나 틀리면 요거 하나 틀리면 이제 2등급 나오고 요런 구조라서 중동고는 촘촘하게 세세하게 촘촘하게 애들이 몰려있고 공부를 열심히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좀 너무한데요? 그래도 100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단어가 그러면 이 단어가 그 시험 범위에 있었던, 네, 있었던 단어예요. 활용하는 거고. 근데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암기해도 시간 내 그 제한 타임어택이 걸리게 되면 시간적인 압박이 있게 되면은 갑자기 당황해서 평소에 잘 풀던 문제도 못 푸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문제까지 애들이 내야 되느냐. 자,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준 단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랑 다른 점은 이렇게 S라고 철자를 제시했죠. 근데 여기 문제는 철자를 제시하지 않고 출제했지만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네모 빈칸이 관건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사실 휘문은 어법 문제가 그냥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구석구석 있는 어법을 내긴 냅니다. 이게 요번 문제인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장 전체에다가 줄을 거놓고서 그 다음에 뭐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제 원문 대비를 봐서 제가 원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원문을 담아오진 않았지만 표현의 미묘한 변화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어디 있었죠? 여기에 not merely를 갖다가 주고,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not only 또는 not 다른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ability 뒤에도 원래는 to deal with가 나왔었는데 in dealing with로 바꿨어요. 그러면 애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문을 갖다가 봤는데 이 표현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틀렸다라고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문 그대로에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진짜 어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고를 줄 아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어법 실력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담아왔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로 해서 끝낼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그냥 비슷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단답형인데 A하고 G 중, 이게 A하고 G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한 단어씩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찾고 어법이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 쓰시오. 제가 이거를 왜 담아왔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리뷰 테스트 저 이렇게 내요 라는 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줄 텐데, 저희 KNS 리뷰 테스트와 굉장히 똑같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 다만 어법 문제는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변화해서 나오고 표현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내가 익숙함을 없애버리려고, 내가 봤던 질문은 이건데 익숙하지가 않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습성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동고 한번 어법으로 가보죠. 네, 중동고 어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라고 말씀드리면 출제하신 선생님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변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생들이 정신 차리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동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법은 틀리겠지만 주로 어휘를 틀리지 어법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모의고사, 테드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주로 교과서에는 그라이 포인트에서 많이 나오고 각각의 테드, 모의고사 핵심 문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 평이한 출제되기 때문에 네, 변형되지 않고 범위를 잘 알면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게 중동고 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두 개 정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근데 이건 제가 잠깐 별표 치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지금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온 거고 절대로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있는 지문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냈기 때문에 수업에서 열심히 있는 학생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상대적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보기가 12개입니다. 말만 보기가 12개인 것이 결국에 교과서 지문이에요. 교과서는 누구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지, 틀린 거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모두 고르시오하지 않고 4개를 고르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해 줬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히 했으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게 중동고 문제 특징입니다. 아, 그래도 4개를 줬네요. 네. 희문고는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게 이제 짜증나는 건데. 그래서 중동고가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법은 제가 볼 때는 뭐 희문이든 중동이든 그렇게 뭐 힘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독해랑 어휘를 잘해요. 근데 문법 못하면은 중동고를 가면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학생이 중동고 무조건 1등급 나올 그게 아니라, 만약 휘문고는 어법이 어려운데 우리 애가 어법을 못하는데 휘문고 가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학생의 예시를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독해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독해 문제가 단답형으로 희문에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좀 타 학교에서는 약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유형을 항상 이렇게 출제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이 또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참 수고스럽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두 개가 내용상 틀려.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알맞게 표현을 바꾸고 다시 써 라는 어떤 서답형 문제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갖다가 바꾸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면은 솔직히 이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다만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고 배점이 높습니다. 배점도 되게 높죠. 하나당 3점씩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답형인데 제가 독해 문제에다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휘문 같은 경우는 부교재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주는 외부 프린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자, 윗글에서 언급된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의 결과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휘문고 선생님들은 원 정리 요약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또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주어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되 빈칸 하나당 쓰시면서 어형까지 변화해라 라는 이런 문제를 주고 있으니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지문들인 거예요. 이걸 요약을 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던 정리를 하시든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약 하세요.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또 본인이 요약하셔가지고 빈칸 뚫은 다음에 이번엔 본문에서 찾아서 여기 들어갈
표현을 갖다가 써라. 근데 이 본문이 이만큼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들어갈 단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기에서 제가 서답형 문제를 좀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보세요. 내용 일치 문제고 이것도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거니까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불일치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각 선지의 어떤 그런 길이나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난이도나, 그리고 이 선지의 각각의 미묘한 어떤 그런 그 차이점들, 그리고 선제 저기 그 쓰여져 있는 이런 여러 단어들, 이런 그 플럭추에이션 이런 단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쉬운 내용일치 문제가 바로 26번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일치 문제인데, 그 가장 쉬운 그 내용일치 문제가 휘문에서 독해 문제로 나오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변모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한번 중동으로 가볼게요. 테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요 1번에 잠깐 별표를 치겠습니다. 워머니상도 별표를 하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 암기가 필요할지를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암기가 필요할까요? 네, 중동고는 선별적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른 학교는 정확하게 암기가 나온 학교도 있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동고는 무조건 암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릴 거고, 당연히 내용은 테드 자체가 막연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드는 무슨 신문이나 잡지 보는 것처럼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를 위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문제, 중요한 단어를 예측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테드고요. 일단 뒤를 보시게 되면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자, AB에 들어갈 문제, 일단 자 요약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서수형 1번 문제여가지고 다음 주 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테드 지문에 객관식이 두 개 들어가고 서술형 들어가서 총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나와가지고 어법상 틀린 거 고르고 이 A번에 들어갈 단어 고르는 건데, 이 서술형 1번 요약 문제는 제가 이 글에서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건데, 이 단어들을 전부 다 학교 프린트로 제시해줬고 테드인 단어이기 때문에 전혀 처음 보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단어 공부했던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A랑 E의 뜻인데 요거 제가 단어를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1, 2, 3, 4 문법이고, 여기 A, B, C, D는 영영풀이 묻는 건데, 영영풀이 문제가 한 2, 3년 전까지는 매번 꾸준하게 많이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 수업 때 공부했던 단어고, 이 로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못 보고 특이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얘들아 이거는 내성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저자세의 겸손한 이런 뜻도 갖고 있어라 말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호하게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자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틀린 단어 고르는 거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런 단어들을 수업 때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가 않고, 어법상 맞지 않은 거, 이건 수업 때 다 공부했던 거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동어 절대로 어법에서 변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단어만 철저히 알고 있으면은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독해형 문제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테드가 결국에 독해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특징이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있으면 이렇게 첫 번째 쪽이 있으면은 이렇게 1번 문제가 반, 2번 문제가 반을 해가지고 이 긴 지문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시간을 빼앗을 의도로, 문제 자체가 39문제라서 양이 많은데 지문도 길다 보니까 평상시에 정확하게 영어를 읽은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천천히 시험장에서 여기 천천히 하나씩 차분하게 읽다 보게 되면은 마지막 한 페이지를 풀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과서 지문인데 이렇게 보시는 카리나가 나오죠. 카리나라 갑자기 인터뷰 한 사람 해가지고 대화문 형식으로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지 묻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을 저는 지양을 하고 주제를 파악하면서 이게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객관식 1번은 교과서 지문 출제해서 학생들이 그나마 교과서네 해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 정확하게 풀었지만, 문제는 두 번째 긴 내용이 외부 지문이었어요. 외부 지문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과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외부 지문 만들었는데 결국에 내용은 쉬워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한테 시간을 뺏기 위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휘문고, 휘문고 소수령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에 나왔었었는데요. 이게 킬러 문항, 우리말을 알아야 정작할 때, 이것도 또 요약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로비라는 그 주제, 소재를 가지고 한 그 지문을 또 본인이 요약을 하셔서 그 중간에 이 한국말을 갖다가 니들이 영작해라라는 거를 주셨는데, 이게 왜 제가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본 지문에 대한 요약문인데 본 지문에 표현이 없어요. 그냥 전혀 그냥 뭐 로비 이런 단어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구조의 어떤 문장도 아닌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라는 문법 사항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무슨 뭐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시고 이런 얘기의 조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 단어를 이용하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만 주고서 이걸 갖다가 이 긴 지문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이걸 영작해라 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야, 네 알아서 네가 저기 공부를 여태까지 한 센텐스 컴포징 한 번도 문장 만들어봐. 그 영작 실력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냈으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정말 영어 실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맞추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소수령 문제 이렇게 킬러 문항이 꼭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서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점점 더 서술형이 중요해질 거라고요. 뭐 이제 그 우리 고교학점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도 제가 볼 때는 변별력은 어쨌든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을 상당히 잘 해야지 고등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 왜냐면 아까 우리 보여줬듯이 어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본인이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잘 맞출 수 있고, 뭐 독해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술형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휘문고 같은 경우에 이제 휘문고를 준비하고 그래서 휘문고를 가서 내가 영어를 갖다가 잘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휘문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업이 바로 뭐냐면 서술형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문종합 영어에 있는 장문독해 이거를 갖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서술형 준비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휘문고 같은 경우가 올해 갑자기 선생님이 프린트를 막 나눠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린트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연설문이에요. 물론 연설문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연설문도 막 있고, 근데 굉장히 난해한 그런 프린트가 약간 고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대본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문종합영어의 장문독해를 조금 다루어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휘문고를 위해서 추천할 만한 강좌는 저는 서술형하고 그리고 성문종합영어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중동고는 어휘가 강하기 때문에 어휘 특강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휘는 결국에 어휘 문법 나오는 문항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고 등급이 2등급 안으로 1등급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준비한 학생이 계속 4번 다 100점을 맞고 지금도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은 KNS에서 3년 동안 중학교 1, 2, 3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성적을 봤을 때 의대반 학생들, 의대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대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술형 문제도 많이 풀고 어휘도 많이 외우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를 간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한 걸 바탕으로 시험 때 새로운 것도 배우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걸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시험 범위에, 시험 대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물론 내년부터 열심히 해도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지금 내신 준비가 한창이잖아요.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11월에 복귀를 할 텐데 이제 11, 12, 1, 2 요 네 달 동안 공부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뭐 영어나 수학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틀을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반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서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에 저희
서술형도 계속해서 아주 심화 있는 서술형 문제를 기출 서술형, 변형 서술형 해가지고 다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예비고일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강화된 서술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휘문고 대비 전략. 뭐 여기 질문이 아까 휘문에 듣기는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요?라고 질문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동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듣기는 수능 이상의 듣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탭스 듣기. 탭스 이제 긴 듣기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의 내용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주고서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갖다 고르는 문제, 내용 파악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탭스나 아니면 CNN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듣기로 연습을 꾸준하게 좀 하면 되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저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당연히 지역적인 어법 상황까지 구석구석 다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독해 부교재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린트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이상의 고난도 독해력이 있으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휘는 당연히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를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지문에 남아 있는 단어 그대로 주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작 서술형, 지문 변형 영작도 당연히 있고, 게다가 플러스 논리 영작 서술형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조건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영작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서술형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중동고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는 어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학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난이도의 문제는 범위 내에 있는 단어에서만 나온 여쭤보셨는데, 상하 전부 다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테드 공부한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단어가 10개, 20개, 30개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처럼 프린트 두 가지고 정리해서 여기서만 나와가 아니라 정리해준 프린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정리하지 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단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이라고 제가 굳이 이름 붙인 이유는 외부 지문, 처음 본 지문에서 아이들이 그 단어 단어칸을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제한 시간에 푼데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이라고 한 거고, 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지문 있는 그대로 나온 게 하라고 제가 저 편의상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문법과 교과서를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테드, 모의고사 관련 문법을 꼼꼼히 정리해야 되는데, 방금 또 어머님께서 그러면 기말 끝나고 중동고 같은 경우는 정규반, 의대 자사고반 듣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대 프리미엄 역시 마찬가지, 의대 자사고반이나 의대 프리미엄 둘 다 고3 과정이지만 의대 프리미엄은 좀 더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대 자사반 이상반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대 프리미엄은 아니고 의대만 된다, 그게 아니라 의대반, 의대 프리미엄 해서 결국에 의대반 이상의 수업을 들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런 문법과 어휘들을 여기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선별적 암기를 하는 게 필수인데, 딱 봐도 중요문장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별적 암기를 하면 그 학생은 외운 지문이기 때문에 쓰는데 한 20초 걸리겠지만, 만약에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한 몇 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몇 분 동안 쓸 때 뒤에 문제 풀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 내 푸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휘문고 아이들한테 보는 뭐 또 리뷰 테스트인데, 아까 제가 리뷰 테스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몰라 모두 골라 알맞게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를 제가 항상 내거든요. 여기도 8곳이 있다, 여기 7곳이 있다, 알맞게 수정해라 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고치라는 이런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휘문고에서 나오는 문항의 유형과 그 다음에 그 배치까지도 상당히 똑같이 하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휘문고의 문제 특성은 뭐냐면 부교재 지문을 갖다가요 그냥 한 바닥을 다 줘요. 이게 하나의 지문입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나 또는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한 지문을 전체를 주고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상 문제를 아이들에게 연습시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듣기까지 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휘문고 영어 내신 백서라 그래서 항상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R&D 팀에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또 내면서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좀 가져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설명으로 인해서 휘문고의 특징과 그 다음에 중동고의 특징을 조금 잘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저희가 아마 기말고사 보고 나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또 저희 이제 휘문 중동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잘 건강히 좀 지내시고 올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